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깊은 철학적 단상을 부여한 김형석 교수, 한국의 철학자 세 분이 있었죠. 네, 안병욱 숭실대 교수, 그 다음에 김태길, 박종원 교수, 그 다음에 연세대학의 박종원 교수는 서울대학의 철학자였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김형석 교수, 지금 생존해 계시고 아주 팔팔하게 지금 팔팔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103세 김형석 교수가 한국 정치에 대한 고언이라는 그런 제하에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서 정치에 할 말이 있다는 그분의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분의 중심 과제는 이념 논쟁을 이제 끝내라. 실용주의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103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미래를 위해서 열린 진보, 열린 보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인터뷰 기사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입니다. 양지혜 기자가 취재한 그런 부분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2021년 3월 초에 사퇴했습니다. 보름여 직권 뒤에 첫 외부 일정으로 김형석 교수, 지금 현재 103세 연세대 명예 교수 자택을 최초로 외부 인사로 방문을 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 입문을 고민하던 그에게 여러 조언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듬해 3월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 김 교수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난 18개월간의 국정을 어떻게 지켜봤을까, 기자가 궁금증을 가지고 10월 30일,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그 전날 광화문에서 그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계속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인터뷰 항목과 인터뷰 답변하는 항목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재해석을 내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자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득표 격차가 예상보다 컸지만 짐작했던 결과예요 라고 김형석 교수는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이다. 그때까지 무엇이 달라지느냐가 중요할 테니까 더 이상 그 선거 결과를 말할 필요 없다. 이제 그 선거 결과는 지나간 역사로 그냥 묻어둬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주 참 철학자로서의 그냥 아주 딱 단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줬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첫 일정으로 교수님 찾아뵀는데요 하니까 그의 답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후에 날 만나고 싶다고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별로 도움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었는데 꼭 뵙고 싶다 하길래 수락했죠. 부친 고 윤기중 교수와는 연세대에서 같이 재직했던 인연도 있고요. 해서 같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릇이 크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철학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릇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그릇이 큽니다. 그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의 그릇이 어떠한 사람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김형석 교수께서도 그릇이 크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준 말이, 첫째, 당신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지금보다도 더 보람있게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첫째. 두 번째로, 당신의 마음 그릇이 비어 있다면 정치해도 괜찮다. 마음이 꽉 차 있다면
탐욕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지만 당신의 마음 그릇이 탕 비어 있다면 정치해도 괜찮다. 셋째, 정치를 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해줬다는 겁니다. 그 조언들을 지금도 유념하다고 보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윤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이 알박기 다 해놓은 문재인이가 온통 알박기 해놓은 정부에다가 온 군데다가 이 공기업체고 무슨 매스컴이고 언론이고 모두 알박기를 해놓은 이런 더러운 밭에 거기에 가서 밭을 치우기 시작해야 되는 대통령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그러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고통을 당하고 살아온 대통령. 그래도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획득했고 자유, 국가, 안보, 외교 그리고 외국 가서 세일즈를 통해가지고 몇백조 원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었다. 민생에 직접 이것은 간접적으로 투영이 된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사실. 지금 그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통계 조작했던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했다는 겁니다. 마약 문제도 심각한데 지난 정부 5년간 문재인 거기서는 마약 손도 안 된 것 같고요. 나라가 겉보기와는 달리 병이 든 상태에서 병이 완전히 들어있는 상태에 그 나라를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문재인한테. 나라가 겉보기와 달리 병든 상태에서 중책을 맡았다는 것, 이거의 강조점입니다. 국가가 분열된 상태에서 대통령직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힘들 것은 사실이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전 정부가 남긴 사회의 질병들을 잘 고쳤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말은요, 윤 대통령을 정말 인식하는 그 노 철학자의 그 인식의 순수한 소위 옆에서 본 또 앞에서 본 입체적으로 본 위에서 내려다본 아래서 쳐다본 이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민주화 이후에 법조계와 운동권 인사들이 정계를 양분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운동권들은 싸워서 쟁취하는 데만 도사다. 싸워서 무조건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리고 죽이든 살리든 해가지고 쟁취를 한다 이거야.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보면 아느냐. 이재명을 생각해보고 정청래 그 옆에 있는 정청래를 생각해보면 압니다. 그런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한 말이 이런 얘기들이야 이거죠. 운동권들은 싸워 쟁취하는 데만 도사일 뿐 전혀 공부를 안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대학 졸업장이요? 뭐 이력서에는 무슨 대졸, 무슨 대졸, 무슨 과졸 나오지만 그들이 학교 수업을 받아봤습니까? 맨날 깽가리나 치고 운동이나 하고 주사파 운동이나 하고 뭐 했습니까? 그들이 진짜 책이라도 봤습니까? 공부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액면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법조계와 운동권 인사들이 정계를 양분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운동권들은 싸워서 쟁취하는 데만 도사일 뿐이지 전혀 공부를 안 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부도 많이 한 편이지만 운동권보다야 낫지요. 하지만 법조계의 단점은 국제적인 감각이 뒤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회복에 적극 나섰잖아요. 거기다가 한미일 이걸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긍정평가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으로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과 관계 개선이다. 자유지정, 자유진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 초등학교 선배가 김일성입니다. 제 초등학교 이 김영석 교수의 그 북한에 있을 때 피난 나오셨잖아요. 초등학교 선배가 김일성이라는 겁니다.
광복 후에 평양에서 아침을 같이 먹었다는 게 김일성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친일파 척결부터 내세우더군요. 그게 지금의 북한을 만든 비극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비슷한 행보를 보이길래 답답했는데 이제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한국도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궤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친일 논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제강점기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놈에게 원수를 어떻게 갚나 별렀어요. 그 생각을 바꿔준 게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분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정직하게 살면서 국민 각자가 성숙한 인격을 갖춰 일본을 극복하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안창호 선생이 도산 안창호 아시죠? 네, 그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악으로 악을 되갚을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사실 그러니까 팩트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팩트를 잃어버렸다고. 국가가 통계까지 조작하다니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시대에 통계를 조작했다니까 이 국민을 다 속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부는 사실 그대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각계각층과 대화하면서 국정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 정부는 통계 조작 안 하고 팩트에 의해서 하는 정부니까 팩트대로 그대로 각계각층과 대화하며 국정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투쟁하지 말고 그냥 개명하게 국민에게 다가간다면 이제 윤석열의 진심은 다 알게 된다. 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빈 그릇을 잘 채워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이 군사독재 정권을 거쳐 법치주의 민주국가로 성장했는데 상식과 질서가 사회 기반이 되는 서구 선진국과 같은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그렇게 못했다고 봅니다. 진보와 보수가 공존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잘 이제 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두고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예를 들고 싶어요. 그분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군사독재라는 우리가 컸는데 경제와 교육 등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는 각계 전문가들을 여러 번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사람을 모았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모든 전문가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비슷했다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인사난 같은데 등용의 폭을 넓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쓰고 외부에서 적극 추천을 받고 검증도 그 대신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많이 찾아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또 전두환 대통령처럼 전문가들을 주변에 많이 포진을 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념 논쟁 끝내고 실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실용주의입니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에 힘쓰고 내치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념 논쟁은 집을 바닥부터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지으려 드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땅에서부터 지어야죠. 그게 민생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민생을 포커스를 꽉 잡고 민생 어저께 국회 연설의 전 기조가 민생이었습니다. 아주 지금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요? 인요한 씨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합니다. 생각은 당연히 다 다르죠.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은 괜찮지만 목적이 다른 상관은 함께 일 못해요. 저는 여기에 창안을 합니다. 자, 인요한 씨가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했던데 거기에 동의한다 이겁니다. 생각은 당연히 다 다르죠. 그런 다른 생각들은 어떻게 합하는가에서 지도력이 나오는데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은 괜찮지만은 생각이 다른 건 괜찮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 일 못해요. 자, 인요한 씨
인요한 씨, 이 저 김영석 교수 말을 잘 들으세요. 같이 연세대학 한 분은 의대 교수고 한 분은 철학과 교수를 했었습니다. 아마 인요한 씨가 맨 처음 찾아야 될 분은 김영석 교수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철학적 단상을 머리에 넣고 와서 이 혁신일을 했으면 좀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요한 씨는 유승민도 찾았다, 만났다. 이준석도 만났다. 분탕질 내부 총질러 7, 8년 전부터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바로 대한민국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 그 자를 또 만나서 보니까 애국자고 대한민국 코리안 젠틀맨이더라 하는 이런 저 누굽니까? 인요한 씨를 보면서 이 혁신은 틀렸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혁신의 방향이 틀렸다. 이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오늘 그 인요한 씨의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작 만나야 될 분은 이준석이니 또 유승민이 아니고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김영석 교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요한 씨가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다고 말자고 했던데 동의합니다. 생각은 당연히 다 다르죠. 그런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합하는가가 지도력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은 괜찮은데 목적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 일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들. 그러면 뭡니까? 유승민의 목적과 이준석의 목적은 당의 헤드를, 당 권력을, 당권을 잡는 겁니다. 그 목적이 달라요. 지금 목적은 뭡니까? 당의 목적은 민생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부 분탕질을 왜 했느냐? 권력을, 당을 장악을 하려고 했던 유승민과 이준석을 끌어와가지고 저 끌어오려고 애를 발버둥치는 인요한 씨를 보고 그게 혁신으로 착각을 했다. 착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실패다. 저는 실패의 기운을 오늘 보았습니다. 진작 인요한 씨가 김영석 교수를 찾아가서 철학적인 이런 배경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에게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까? 라고 딱 얘기하니까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는 법적 처벌을 피해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지금 야당과의 긴장관계엔 이재명 대표 책임이 큽니다. 100년을 살아보니까 때가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큽니다. 때가, 시기가. 응?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큽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르다 이겁니다. 지금 먼저 손 내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는 법적 처벌을 피해서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냐 이거야. 지금 야당과의 긴장관계는 이재명이 책임이 절대적이다. 있다 이거예요. 그럼 100년을 자기가 살아보니까 김 교수가 살아보니까 때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때가 다 해결해 주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 줬습니다. 아주 가슴에 절절하게 닿는 얘기입니다. 실패는 지금 대통령이 다시 찾아온다면 무슨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된 대통령으로 남아라. 처음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진심이 있는 분으로 보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철학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의 공산치하를 직접 겪어봐서 아는데 좌파에는 진실이 없다. 좌파에는 진실이 없고 거짓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론까지 통제해서 진실을 조작해서라도 이기려는 게 좌파다. 그러나 진실의 힘은 결국 이긴다. 우리의 진실의 힘은 이긴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진실된 태도로 일하면 자연스레 사회 통합이 되고 나중에 제대로 평가받게 돼 있다. 내로남불만은 결코 없는 정부가 되어라. 그 말을 해주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로남불 결코 없는 정부가 되어라.
대한민국의 13명 대통령을 전부 지켜보셨습니다. 라고 기자가 질문하니 103년을 살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다 봤는데 공통점은 애국심보다 이기심이 앞설 때 실패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독재로 끝났고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후반 유신헌법으로 민심을 잃었고요.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박수 받고 싶어서 무언가 할 때는 이미 병든 거예요. 박수 받을 생각하지 말고 진실하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대로 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김영석 교수에 대해서 우리 참 좋은 말을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깊은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에 인요한 씨가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했던데 동의합니다. 생각은 당연히 다 다릅니다. 사람이. 그런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합하는가에서 지도력이 나옵니다. 리더십이 나온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인요한은 생각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 말은 맞다 이거예요. 근데 목적이 다른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 못해요. 자, 목적이 다른 자가 누굽니까? 이준석이고 목적이 다른 자가 뭡니까? 유승민이고 그랬기 때문에 당을 파탄낸 거 아닙니까? 내부 총질한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뭡니까? 당권을 잡아제치기 위해서. 예, 아주 정말 이 김영석 교수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인요한 씨가 어떤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터득합니다. 예, 인요한 씨 혁신위원회 바른 혁신을 바랍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생각은 달라도 인요한 씨가 했는데 그 말은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다른 것은 괜찮은데 목적이 다른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 못한다 이거예요. 목적이 다른데 이 사람들은 당권을 뺏어가지고 지가 대통령 되고 싶고 뭐 올라가고 싶고 짓밟고 싶은데 그런 목적을 가진 자들을 데려가지고 가서 불러오고 아 참 두 시간 얘기를 해놓고 말이죠. 아 진실하더라. 아 합리적이더라. 아 참 코리안 젠틀맨이더라. 아 애국자더라. 그가 애국자입니까? 유승민이가 애국자입니까? 인요한 씨, 유승민이가 애국자고 코리안 젠틀맨입니까? 코리안 젠틀맨이 예? 다 도망가겠습니다. 코리안 애국자들이요. 다 인요한 씨를 뒤로 하고 다 도망가겠습니다. 자, 잘해보십시오. 인요한 씨. 예,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